김성희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일단 제가 오늘부터 사상체질에 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사상체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재미있는 사상체질. 재미있는 사상체질 안에서 아주 재미있게 제가 풀어나갈 거예요. 오늘이 제일 처음 하는 사상체질 1번이에요. 사상체질은 누가 만들었는지 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재마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이재마 선생님은 누구를 빌어서 만들었냐면 허준의 동의보감 그거를 참고해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냐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병이 완치가 되면 어떤 사람은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왜 같은 약을 썼는데 완치가 안 될까? 이재만 선생님이 굉장히 그걸 고민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장기가 폐가 큰 사람, 간이 작은 사람, 또 심장이 큰 사람, 비위가 작은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약을 쓰면 안 되겠죠. 그 시대에 이미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폐가 크니까, 이 사람은 간이 작으니까 이 장기에 맞게 약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상체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오늘은 사상체질에는 음인, 양인이 있어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양인은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안 있죠. 모든 걸 밖에서 하고 또 생각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밖으로 많이 이렇게 트인 사람들. 그러면 반면에 음인은 어떠냐? 의미는 구심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려는, 안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있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러는 게 의미인이에요. 자, 양인에는 또 무슨 양인의 뭐뭐가 있냐 보면은 태양인, 소양인이 양인이에요. 그리고 음인에는 태음인, 소음인이 음인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체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사해보면 굉장히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상체질에 대해서 오늘은 설문지를 몇 장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설문지를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방송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할 때 화를 내면서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왜 말을 할 때 힘이 없이 말을 할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근데 양인들은 무조건 뻗어나가고 추진력 있고 진취적이고 막 오지랖도 넓고 막 그래요. 반면에 그 사람들은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위에 열이 많아요. 위에 열이 많고 위장, 대장 그런 배꼽 위로 체격도 위가 더 발달했죠. 위가 얼굴도 크고 어깨도 크고 눈빛도 강하고 청력도 좋고 시력도 좋아요. 그럼 음인들은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하체가 실하죠. 그리고 심장이 실합니다. 음인들은 자 그러면 음인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조건 체력이 다 있다고 음인이 아니에요. 음인들 중에도 체격이 날씬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체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체가 실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 그분은 음인이에요. 음인은 음침하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은 구심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심력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려는 안에서 안주하고 지금 이곳이 좋다. 항상 그런 모험심은 좀 없으시고 그러나 양인들은 늘 모험심이 있고 늘 궁금해하고 늘 호기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많이 세상을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죠? 저희들은 아직 경험하려면 멀었잖아요.
그래서 음인과 양인을 구분해서 그분에 맞게 대하면 아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막판에 너무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저 한번 봐주세요. 자, 손바닥을 펴주세요. 손바닥을 오므려주세요. 자, 오른손이 앞으로 나갈 때는 주먹으로 나가고 왼손은 이렇게 보자기로 가슴을 쳐주세요. 하나,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가슴에 올 때는 손바닥, 필 때는 주먹입니다. 아셨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박수. 주먹, 주먹. 갈리, 갈리. 보고, 보고. 아셨죠? 대한민국 박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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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 어머, 이름도 김선이. 어머, 어쩜 이렇게 이뻐? 다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늘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사상체질 2편에서는 제가 양인들은 어떠어떤 또 체질이 있나, 음인들은 어떠어떤 체질로 있나, 그분들 심지어 반지까지도 어떤 체질은 여기다 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손 다르죠. 저는 태양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끼고 여기다 꼈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릴 거고, 또 음식을 어떤 걸 먹으면 좋으냐, 무작정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분이 어떤 색깔을 입어야 되느냐, 또 막 이런 빨강을 입어야 되는데 검정을 입거나, 검정을 입어야 되는데 빨강을 입거나, 이러면 조금 뭐 안 된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도움되는 색깔이 좋잖아요. 그치요? 오늘은 사상체질은 여기까지 하라고요. 자, 이렇게 뱃노래 한번 하면서 몸 좀 움직여 보시겠어요? 자, 일어나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첫 시간이어서 약간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초긍정 힐링천사 김선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